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무사 조병규 TV의 검도하는 성악가 바리톤 조병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나무 배기의 요령을 좀 알려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이 참도 배기술은 검도의 하나의 수련의 일부입니다. 내가 평을 정확하게 하고 내 내력 그리고 검이 가는 길을 근육으로 잘 익히고 또 거리 그리고 간압, 순간, 박자 이런 걸다 익힌 다음에 내 칼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내가 검을 진짜 검답게 쓰고 있는가 그런 걸 시험해 보는 건데요. 이 대나무는 경도가 뼈와 같고 또 집단이나 다다미는 살이나 근육과 같다라고 해서 이 대나무를 수련을 하는데, 검도의 기법에는 세 가지가 우선 있죠. 격, 치는 것, 자, 찌르는 것, 세, 베는 것. 하지만 이 검이라는 것이 오늘도 제가 검을 잘 갈아서 벼려서 왔는데요. 이 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격이라고 해서 그대로 딱 때리는 것과 정말로 유도를 해서 내몸 안의 내력으로 그 검의 무게로 베느냐, 아니면 이걸 진짜 때리느냐. 물론 승부에 있어서는 먼저 간압의 기법으로 들어가서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누르면서 뺀 사람이 기리오도시라고 해서 승리를 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성품과 호흡과 그 근육을 얼마만큼 컨트롤해 주는지. 일반적으로 죽도의 무게가 500g, 목검의 무게가 600g 정도 되는데, 그 가벼운 물체들을 자꾸 운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그걸 운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검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지금 1100g 정도 되고요. 검 끝의 무게가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육각도고 홀조가 있습니다. 크게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거하고 정말 무게대로 유도를 해줘서 검이 갈때 내가 근육이 따라가주면, 저항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근육은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내력으로 베라, 몸으로 베라, 팔로 베지 말아라. 우리 발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섭파급이라는 말입니다. 섭파급은 중국 음악에 나오는 음악 용어인데요. 정말 어떤 음악에든 기승전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좀 고조시켜줬다가 클라이막스를 치고 다시 내려와서 마무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도의 섭파급은 서서히 시작하지만 유도를 해서 내력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라집니다. 근데 빨라지는 게 스피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와 정신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 거겠죠. 자, 우선 내려배기도 그렇습니다. 검선이라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찌르기겠죠. 찔렀을 때 보면 팔을 굽히굽 찌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밀면서 내 근육들이 파지를, 검을 잡는 걸 만약에 이렇게 꽉 쪘다, 그럼 이렇게 찌를 수가 없겠죠. 힘을 푼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가지고 쥐어줬을 때 전체적으로 허리와 검이 나갈 때 보면 손은 자연스럽게 모아지면서 짜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려배기도 이 상태에서 팔을 못 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유도를 해주면서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손은 전부 펴지게 됩니다. 이때가 물체에 닿을 때죠. 네, 오른편도 좌내려배기도 물체에 닿을 때죠. 물론 검각과 칼날의 방향 이것도 인지를 해야겠죠. 올려배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들고서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고 가마에를 취하고 겨눔을 취하고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나 유도해 주면서 몸을 틀어서, 일반적으로 송족이라고 그래서 올려배기를 할때 발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니쉬에서 임팩트가 생기면서 배질 때 들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검선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발도도에서는 사방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도 붙이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검을 또 중요한 거는 빨리 벤다고 그냥 베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유도하는 데 빨라지는 기분. 그게 서서히 박자를 알게 되면 더 빨라지게. 그 방법에 맞춰서 내려 베고 올려 베고 내려 베고 올려 베고 내려 베기와 올려 베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